스크린샷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해 놓고 편하게 좀 볼 수 있다는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iOS의 단축어 강좌를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존 제가 진행했던 단축어 강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링크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좀 진행했던 게 난이도가 조금 높아 가지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좀 많이 난이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할 만한 좀 그런 것들을 어떤 게 하면 좋을까 좀 찾아본 다음에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생각보다 영상이 되게 짧고 간결해 가지고 하나쯤 단축어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놓으시면 유용하게 한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톡 대화나 아니면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싹 긁어 가지고 캡처 긴 걸로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iOS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로 옮겨서 뭐 포토샵 같은 것으로 수정해서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iOS에 있는 단축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카오톡에 있는 대화 내용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것을 쭉 이어붙이는 거 하나랑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좀 제가 따로 보고 싶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것을 길게 캡처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카카오톡을 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캡처를 해놓을게요. 어떤 식으로 캡처를 하냐면 각각 보고 싶은 화면의 영역대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캡처를 하고 적당한 선에서 잘라서 저장해주고 그리고 또 스크롤 살짝 내려가지고 캡처를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캡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은 화면들을 이렇게 이렇게 캡처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사진첩을 보게 되면 각각 따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단축어를 활용해 가지고 한 번에 합쳐서 길다란 이미지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단축어 앱을 먼저 켜야겠죠. 그리고 단축어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검색으로 사진을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진 선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항목 선택을 할 거냐는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사진을 길게 합칠 거기 때문에 여러 항목 선택을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진을 검색을 하면 아래 이렇게 스크롤을 좀 내리게 되면 이미지 합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합치기를 누르면 여기에 모드가 있거든요. 뭐 옆으로 나란히 뭐 격자 그 다음 방향 가로 세로 근데 저희는 세로 사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세로로 해주고 뭐 간격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긴 이미지처럼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간격은 0으로 해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사진이 잘 합쳐지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사진을 최근 추가된 항목을 차례대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네. 여기 밑에 결과가 일단 나오잖아요. 결과 보면 엄청 잘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진 검색을 하고 사진 앨범에 저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방금 이미지 합치기로 나왔던 그 사진이 앨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수행을 해볼게요. 시작하면 제가 최근에 추가했던 네, 캡처들을 선택을 하시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사진이 합쳐지고 사진 앨범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길다란 사진이 어색하지 않게 합쳐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웹페이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글을 선택할까 하다가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 중에서 2년 동안 넷플릭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라는 포스팅이 있거든요. 그것을 캡처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광고를 삽입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광고는 빼고 캡처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처를 누른 다음에 상단 제목을 캡처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밑에 광고가 있으니까 광고를 빼고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썸네일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내용 지금 이렇게 사진들을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 장이 이제 이렇게 있죠.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단축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역시 또 사진을 선택하라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열심히 웹페이지에서 캡처를 했던 이 수많은 사진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완료를 누르면 자동으로 쭉 합쳐진 다음에 네, 저장이 완료가 됐겠죠. 그러면 사진을 한번 들어가서 마지막 거를 보게 되면 여기에 표시에 파노라마 표시처럼 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이런 사진들을 합쳐주는 네, 그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단축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스크린샷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해놓고 편하게 좀 볼 수 있다는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거는 뭐 복잡하게 문자열을 그렇게 뭐 추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변수라는 것도 활용하는 거 없이 그냥 사진을 여러 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합쳐주기 누르게 되면 합친 상태로 저장해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기도 좋고 내가 따로 보관하기도 좋은 네 그런 단축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뭐 iOS 시스템 설정만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게 재미있는 단축어들을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말고도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좀 이거는 가능하겠다 좀 단축어로 만드는 게 가능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좀 모아놨다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좀 쉬운 방식으로 공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좀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밑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제가 올린 영상들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 뭐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